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잖아요. 어떤 공연을 보러 갔을 때 특히나 요즘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더 많이 찍잖아요. 항상 관객분들 핸드폰을 들고 있고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서 왜 핸드폰을 들고 사진과 영상을 찍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덜 놓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담아두기 위해서. 근데 사실 공연이라는 게 그걸 눈과 마음으로 이제 담아두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살 연말이잖아요. 연말엔 또 이제 사람이 감성적이 되는데 그런 생각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저의 감정들과 그 시기에 감정을 기록해 두려고 제 인생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데 내가 그거를 기록하느라고 내 인생의 어떤 순간과 이런 것들을 마음과 눈으로 담아두는 거를 놓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어쨌든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더 집착을 해보려고 해요. 저의 그런 기록하는 버릇과 그런 강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걸 메모장에다가 메모해놓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와 그 제 감정 상태로 기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방을 키면 누군가가 이제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언젠가 제가 나중에 40살 됐을 때 이제 들려주겠죠. 아무튼 들려드릴게요. 동현아 거기는 어때? 아, 그래서 그 만들고 있는 앨범이 젊은이라는 앨범이고요. 저의 1년 또는 2년 동안에 이 앨범이 나오는 동안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기록하려고 하고 있어요. 온전히 저와 제 팬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봤을 때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해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라는 앨범은요. 제 정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원래 21살에 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20살을 한 번 더 살게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내년에 20살을 한 번 더 살고 그 다음 21살에 나올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진짜 제 인생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래들만 담은 앨범이 나올 거예요. 내년 초에 앨범이 나오는데 그 앨범은 감히 제가 제 커리어 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건 EP인데 젊은이보다 그게 훨씬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 있는데 다음 앨범은 이제 사랑 제가 사랑 노래할 때 많이 쓰잖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할 수 있는 저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앨범 진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 진짜 나 그 자체 나와 내 꿈과 내 젊음과 내 희망과 내 비전과
내 슬픔과 내 우울함과 빛과 그림자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과 불, 어둠과 빛, 밤과 낮 이런 얘기들. 내년에 앨범 두 개 낼지 아니면 2월 나오는 거 하나만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할 때 너와 같이 걷던 저 유난히 좋던 스무살의 명동거리를 기억할 게 수줍게 손잡던 너에게 입었던 스무. 아 그리고 콜라보는 있잖아요. 진짜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가 꿈꿨던 사람들 어쨌든 그건 그렇고 당콘 계획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를 내고 나서 할 겁니다. 젊은이를 내고 나서 할 거고요. 그건 좋은 앨범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내년 초에 나오는 앨범과 젊은이 이 두 장의 앨범을 내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요즘 고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젊은이는 2024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정규 앨범이라 한 20곡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곡수가 최대한 그 20대 초반의 저를 다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살에서부터 20살까지의 나를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20곡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약간 1년에 한 곡씩. 네. 어쨌든 그렇고요. 요즘에 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궁금해가지고.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자. 크리스마스 저... 자, 서동현의 20살의 크리스마스는 더크라이 공연을 하고 집에 와서 맥주 4캔을 먹고 잠에 들 예정입니다. 내일은 그 이제 잠깐 그걸 말해도 되나?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KBS 네 KBS 연예대상이 오후 9시 15분에 이제 라이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해도 되나요? 제 회사 직원분들 계시면 좀 얘기해주세요. 말해도 되는 건가요? KBS 연예대상 시상을 하러 가는데 KBS 연예대상 시상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자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예 그 보낼 예정이고 아무튼 저의 20살의 이브와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물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아무튼 아무튼 내년에 또 20살을 살게 되는데 내년 20살에 서동현의 크리스마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노스탈지아는 세상에 나올 수 있나요? 아 이것도 노스탈지아 저의 미공개 곡 중에서 저도 제일 애정하는 곡입니다. 노스탈지아는 낼 거고요. 저 혼자 해가지고 낼 거고 뭐 오랜만에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저도 유튜브에서만 듣다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노래들의 동경과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의 드리움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저랑 좌절은 대일을 어린 좌절은 대의를 덜 아프고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시인입니다, 시인. 예, 참.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참 좋네요.
오늘 쇼미더머니 보셨나요? 당신의 챔피언은 누구입니까? 박재범. 박재범 씨입니다. 박재범 씨를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직까지 나중에 만나 뵙게 되면은 꼭 그 존경하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박재범님 진짜 박재범님이랑 나중에 꼭 같이 공연도 하고 곡도 내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한국 힙합 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민님과 콜라보 진행되고 있나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늙은이 앨범도 만들어줘요. 아 늙은이? 아 이거 맨날 정렬이 형이 맨날 자기 늙은이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정렬이 형은 최고의 젊은이입니다. 아 그렇구요. 아 시인 소장의 주옥이 자력시 만든 걸 시집 내 생각했나. 아 이거는 있잖아요. 저가 낼 거고요. 여러분 마음 많이 사주세요. 진짜 생각보다 조만간일 수도 있어요. 자작시. 아 생각만 해도 웃긴데 자작시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자작 랩은 별로 안 웃긴데 자작시가 진짜 웃기다. 자작시. 어쨌든 자작시를 제가 네 꽤 많이 써놓은 게 한 100개 정도 돼가지고요. 더 많이 써가지고 언젠간 제가 진짜 이 시집은 내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테 공 이렇게 선보여도 되겠다 싶어지면은 제가 꼭 언젠가 제가 서른이든 마흔이든 꼭 내겠습니다. 네. 가고 싶던 고등학교 합격했어요. 힘들 때 오빠 나를 들으면서 얻을 수 있게 감사해서 하고 싶어 고등학교 감사해.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제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것만큼 저한테 힘이 되는 게 진짜 없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진로와 이런 거에 대해서 DM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셜록 현준인가? 그 현준 교수님이 계세요. 건축가 교수님 계신데 그분 유튜브를 제가 구독을 하고 자주 보는데 그분 영상 중에 최근에 이제 꿈과 돈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꼭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네. 아 이거 맥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내일 그거 KBS 되게 통통하게 나오겠다. 아무튼 아무튼 아 그리고 아 예 I come to Thailand. I'm going to Thailand at January for Golden Disc. I hope you see you guys there. Okay. I'm going at February 4th. Yes. What time is it there? It's 1 a.m. in the morning. 1 a.m. in the morning. 이상형이야. 이상형. 아 금종선님 메리 슈퍼 카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상형은 저는 멋있는 사람 좋아해요. 뭔가 자기에 대한 비전과 자기의 길과 자기 가치관 자기 영역이 뚜렷하게 있고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네. 아 맞다 그 이상형 빛날이잖아. 아 당연하죠. 제 이상형 빛날입니다. 죄송한데 그 멋있는 사람이 빛날이란 뜻이었던 것 같아요. 골든 디스크 어워즈를 위한 쇼는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진짜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진짜 제가 태어나서 만든 것 중에 아 진짜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희 젊은이 밴드들이 있잖아요. 디 젊은스라고 계정도 있는데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진 않지만
골든디스크 MMA 어워즈부터 골든디스크 이런 것들 굉장히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공감도 같이 했고요. 공연도 같이 했고. 네, 정이라고 하자를 편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다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약간 신선한 방향으로 정이라고 하자 편곡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방향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이라고 하자예요. 여기까지만 들려드릴게요. 무대로 확인해주세요. 풀 버전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아무튼 그 연애해주면 돼요. 그럼 진짜 장난하는 네가 찾아줘. 누구랑. 아무튼 저스디스님 실제 성격 어때요? 저도 실제로 뵌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맞다. 우리 그거 정해 봅시다. 더크라이 무대가 이제 내일이네요. 맞나? 내일? 네, 내일인데 제가 아직 셀리스트를 못 정했거든요. 좋지 않은데. 더크라이 12월 25일. 네. 제가 이제 공연하는데 그거 셀리스트를 여러분 혹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보고 계시다면은 셀리스트를 같이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제가 한번 짜볼까 하는데 혹시 어떤 노래를 제가 듣고 싶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신지. 일단은 눈이라는 노래는 뜨니까 그거 부르려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네, 마침표요. 마침표 제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모르겠어요. 포커도 잘 모르겠어요. 마침표가 되게 많네요. 버킷리스트 마침표는 제가 공연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포커 하연상님 겨울이 오면 불러주세요. 하연상 화이팅. 겨울이 오면 화이팅. 밴쿠버, 프랭크 오션, 밴쿠버, MTI라는 노래는 그 MBTI라는 노래 말씀, 비오님 노래. 잠깐만, 밴쿠버 문제 러비더비. 아무튼 오케이. 뭐 해야 되지? 셀리스트 짜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튼. 계절 라이브 때 했던 미공개가 음악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옵니다. 스텝은 솔직히 말하면 제 라이브가 안 돼요. 아유, 너무 높이 만들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몇 곡 정도? 저 10곡 정도 부를 것 같아요. 40분이라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재밌지. 술 먹고 킨 라이브 비하인드 좀 풀어줘라. 저 그날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안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기리보이 드라마 봄? 아 맞다. 안 그래도 봐야 되는데 형 나온 거 금혼영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금혼영. 되셨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레디 큐. 전 잠시간 찍고 있으면 긴장됐을 것 같긴 해. 아 너무 힘들었어. 뭐 좋아했니?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지고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입었어요. 와! 이 배우님도 나오시는구나. 내 목도 입었나? 입었어요.
역시. 어, 잘, 알아서 잘하고 계시네요. 내가 많이 봤어? 꼬라지고. 전 안에 패딩 진짜. 이렇게 튕겨입어야지. 네, 나는 속커트를 소모해하면 좀 따뜻해진다. 난 안에 입을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배가 살짝 보여야 되는 캐릭터니까. 형이 편하잖아요. 나 그런 캐릭터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아 근데 기리 형이 이렇게 저는 기리 형 너무 멋있어요. 이런 사실 이제 진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자기 재능과 예술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좀 굉장히 멋있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사실 형이 이제 이거를 같이 만날 때마다 찍는 거를 모니터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볼 때마다 약간의 그거는 필요하긴 했었어요. 어떤 그 이제 표정 관리랄까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굉장히 여린 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와 진짜 형 와 잘 하시는데 아무튼 근데 아무튼 너무 멋있고 저는 항상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형이에요. 길이에요. 평생. 네. 네, 요즘 좋아하는 와 엄마가 참여했다. 엄마를 추가해 볼까요? 엄마는 라이브 방송에서 삭제를 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네. 엄마 라이브 방송에서 삭제했어요. 못 보게. 삭제하면 앞으로도 엄마가 못 본대요. 라이브 방송. 너무 웃기다. 아 맞다. 엄마랑 한 그것도 보셨어요? 그거 호정메이트. 그것도 되게 엄마랑 좋은 추억 덕분에 쌓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 서동현 인성 논란 때문에 엄마 그거 한 것 때문에 잠깐 엄마를 한번 불러볼까요? 엄마! 잠깐 와봐. 왜 해? 잠깐 와봐. 아니 안 나와. 이리 와봐. 아니 자는데 왜? 또 컨셉 또 잡는 거 봐. 또 일부러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뭐 그게 아니라 얘 앉아. 아니 여기 앉을 거야. 어? 아 여기 와야 들리지 그게. 아 안 들려. 가까이 와봐. 아 뭐 하는 건데? 아니 그냥 이제 인터뷰. 뭔데? 아니 라이브 방송. 이걸 내가 왜 해? 아직 앉아봐. 알았어. 아, 뭐 또 인사하고 뭐 이러는 거야? 아, 인사 한마디 해줘야지. 누군지. 누군지 다 알겠지. 아, 얘기해. 누군지.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럼 저기 엄마지. 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누구야? 노래하는 빅나티 손동현 엄마입니다. 자다 깨셨나봐요. 네, 자다 깼어요. 네. 아니, 왜? 아니, 근데 뭐 제가 라이브 거야? 방송을 왜 보시는 거예요? 어? 제가 내 엄마 삭제한 거 알아? 아, 진짜? 갑자기 나가졌지. 몰라? 아, 나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 그냥 보고 믿고 아... 그 고막 그거 보고 있었어. 아무튼 그 호정메이트 이제 방송이 됐잖아. 어떤지 어땠어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응. 이거 그... 근데 라이브 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말하면 돼? 어땠는지. 이게 다 들려 여기 안에? 그치 들리지. 그래? 응. 야 너 배터리고. 알았어 알았어. 충전하고 다니라고. 너 누가 너 네 배터리 개 불편하다고 누가 어디에다 뭐 올린 거 봤는데. 뭘 배터리가 또 불. 맨날 불편해. 네 배터리 저기 빨간 색깔 저기. 아 충전을 왜 안 하는 거야? 아, 알았어. 안 그러니까 어땠는지 촬영할 때. 촬영할 때 처음으로 때는... 한 거잖아 촬영 방송. 쇼미더머니 8 이후에 3년 만에. 솔직히. 뭘 먹는 거야 도대체? 안 먹어. 양치 좀 해. 아씨. 아, 미친 새끼 아니야. 양치하고.
입안에 뭐가 아직도 있어? 왜 이렇게 작은 거? 떡볶이를 아직도 씹고 있는 거야? 아무튼 알았어. 그러니까 어땠는지. 안 한다. 알았어. 뭐가 어땠는지. 그냥 힘들었지. 뭐. 힘든데 좋았고 신기한데 불편하고 그랬지 뭐. 뭐가 신기했어? 뭐 일단 뭐 카메라들이 많은 게 신기하고. 또 너랑 하니까 좋았고. 근데 또 불편하고 또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고 그런 거지. 같이 한번 볼까? 뭐를 봐? 호정 메이트? 호정 메이트? 호정 메이트. 아니 안 봐도 돼. 다 봤어. 아니 이런 거 근데 보는... 여기 왜 온 거야? 우는 거 한번 보자. 아 그냥 야 눈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지금 우는 거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와 여기서 이거 뭐야? 이거 눈 크게 뜨고 일부러 우는 거 뭐냐고. 나 저렇게 찍는지도 몰랐어. 뭘 또 찍는지 몰라. 여러분 죄송한데 엄마가요 자기 울 때 왜 카메라 없냐고. 아 내가 언제 일부러 일부러 아이고. 카메라 찾아서 있는 아니, 데서 울었다고. 아무튼 이거 뭐야? 아무튼 그랬다고. 아무튼. 근데 왜 엄마 갑자기 자는데 불러온 거야? 이런 게 뭐 재밌니? 갈게 엄마 하러 해야 돼. 빨리 자. 왜 이렇게 몇... 방송쟁이가 됐어? 눈 똑바로 떠면서 뭘? 아니 내일 뭘 몇 시에? 너 내일 몇 시에 나갈 거야? 아 네, 애들이랑 축구하고 그거 연습대 가야 돼가지고. 뭐? 축구. 얼마? 몇 시? 영준이랑. 한 두 시인가? 코엑스 그쪽. 아무튼 엄마 내일 일찍 성당 간다. 가서 자. 인사하고 가야 돼. 네, 좀. 얼른 주무세요. 키클라면. 진짜. 학생이잖아. 와, 진짜 의도된 저 멘트 진짜 극혐이다. 너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네가 여드름이 터지니까는 화장이 다 되는 거야. 피부 좋은데? 개 못생겨가지고. 아? 뭐 뭐였다고? 개 못생겼다고. 개 못생겼다고? 아 여러분, 네, 아, 그 태풍이 태풍이 불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무튼. 네, 이렇게 그 노경희 여사님 인터뷰를 진행해 봤고요. 아 제가 요즘 피부가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안 좋아지겠어 지금. 네 아무튼 네 웃기네. 아무튼 태어나고. 대연애고 졸업식날 내가 왜 가? Son of the year. 웃기네. 네. 아, 왜 이렇게 웃기네. 아무튼 여러분 얼른 주무세요. 엄마가 얼른 잘해요. 네. 답이 없는 걸 알아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해. 난 다음 앨범에 있습니다. 아예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아무튼 동현이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아요? 그러게요. 내 크리스마스 어떡하냐? 내 크리스마스 더크라이랑 같이 보낸다. 안 돼! 내 크리스마스 이분은 KBS와 함께 보내고 내 연말은 라이드 더 미트랑 같이 보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 스무살 You good? Yes. 솔크이자 이 새끼 누구야? 새끼 이거 초대해 이거. 초대해. 아유 방송 이거 일로 와. SJH2 누구야? 들어가.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와 프로필 사진 남자친구랑 찍은 거예요? 네. 남자친구 오빠랑 동갑이에요. 그 몇 살이신데요? 03이요. 저도 03인데요? 그니까요. 저는 05예요. 05, 18살? 네. 와!
경찰! 경찰 이거 불법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 경찰 여기 있다. 삐뽀 삐뽀 잠깐만 잠깐만. 제가 중1 때부터 아하 틀었어요. 아이 코미들 사이렌이 왜 나와 잠깐만. 이거 틀어야 돼.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여기. 아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 합법이에요? 그 미성년자랑 그거 하는 거? 그 사귀는 거? 성인이랑 이거 20살이 지금 18살이랑 사귄다고요? 저기요 뭐야 멈췄어.